대통령을 공격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오바하다가 제가 그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지금부터는 저희가 꼽은 3위와 7위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친문 구애 경쟁 얘기를 해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전략을 수정한 듯하죠. 결국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뿐만 아니고 다 저마다 내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저 청와대 이제 수도권 단체장 회의를 갔었어요. 맞아요. 대통령께서 회의 끝나고 차 한 잔 주신다면서 방으로 집무실에 차 한 잔 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명상련이지. 문준용 씨 있잖아요. 네네. 사실 난 개인적으로 그 양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양반 생각을 제가 알거든요. 딱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정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설마 0점짜리 대표가 당정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는 그 주자들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율 때문인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그때 이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당에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했던 뭐 당을 탈당하라든지 했던 것과는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뭐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들을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 불씨가 돼서 당시 당청 관계가 뭐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한미 FTA라든지 등등의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뭐 저는 지지도의 비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본선 경쟁 때문에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좀 마치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문준용 씨하고 본인이 뭐 스타일이다라는지 과연 그렇다면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뭘 계승할 건지 자 부동산 정책 실패도 계승하실 건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하.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잘한 게 있을 겁니다. 또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뭘 계승하고 뭘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 타줬다. 문준용 씨가 내 스타일이다. 조국 장관하고도 연락 자주 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정한 게 환상적이라고 그랬다. 자 과연 이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인지 참 이게 우리 대선 후보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의 핵심적 사안인지 좀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과연 이 계승에 대한 논쟁거리인지 솔직히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건지 말 건지 그것부터 밝혀라 이런 말씀. 정부를 계승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신을 계승할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대선 경쟁이라는 게 좀 품위가 있어지는데 대통령과 뭐 차를 마셨다. 뭐 아들과 알겠습니다. 나이 스타일이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화면에는 준비가 안 됐었는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도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장관이 잘한 것이라면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최 교수님, 근데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방역과 민생을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계속된 친문 구애 정말 친문 지지층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의 움직이겠죠. 근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봐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개선할 거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마지막 연도에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후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친문 진영과의 아직까지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분을 끌어오지 않으면 본인이 본선에 나가서 또는 지지를 전체적으로 끌어와서 상대 후보인 야당 후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그 차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친문 진영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후보들 입장에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분을 내세워서 친문 진영의 지지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결국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변호사님, 뭐 사실 친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지사 장인상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뭐 이재명 지사는 이제 부인이 대신 갔지만 특히 인물 중에서는 그 이 지사가 친문 구애를 한 것, 전략 수정이 사실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인 김혜경 씨가 대신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는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차 한 잔 받았다고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2018년에 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해경금 김 씨 사건 때문에. 예. 그때 이제 2018년 11월 26일 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준용 씨에 대해서 이때 얘기한 게 있죠. 해경금 김 씨 처벌 전에 문준용 의혹 따져봐야. 이렇게 언론 제목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준용 씨가 개인적으로 약간 좋아하는데 내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스타일이 지금 평가가 바뀌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수 지사는 사실 뭐 친문 핵심이라 불린다고 하는데 다음 주 21일 날 이제 대법원 맞습니다. 재판 선고가 나요. 근데 첫 번째 유죄가 확정되면 뭐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이제 형이 집행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은 뭐 이 대선 경선에 나올 수도 없고 뭐 지금 참가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들 행보를 조문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